네, 오늘 시장에서 또 제약 바이오 섹터의 또 상승 흐름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. 좀 포착이 됐는데요. CMO라고 이제 선택을 해주셨네요.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백신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마자 바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갔고요. 이제 바이오 기업 안에서도 조금 더 이제 CMO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CMO를 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CMO는 이제 한 번쯤 봐야 될 만한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이 지금 CMO 관련주로 좀 나와 있는데요. 너무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. 백신에 대한 큰 기대감이 이제 뭐 치료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추후에 백신에 대한 니즈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쓰게 될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맞으신 분들은 이제 슬슬 항체 형성률 시간이 다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저도 이제 얀센을 접종 받았는데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니즈는 계속 살아나고요. 이제 백신은 사실 본업이기보다는 부업입니다. 이제 그렇죠. 서포터로 이제 영업이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본업에 좀 집중을 해보자. 백신은 덤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CMO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해볼 만한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많이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가 매수 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 사들여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주로 볼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,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흐름은 좀 어떤지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실적주입니다. 실적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고점을 찍고 한 20% 정도죠. 한 100만 원 초반대 갔다가 지금 80만 원 후반대로 나와 있는데 저점은 잡힌 모습입니다. 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 이제 그런 이슈는 당연히 실적이 바탕이 되는 거고요. 워낙 이제 뭐 모더나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최근에 뭐 미국도 백신주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주가 혹은 노바백스도 많이 빠졌는데 네. 가치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백신 관련주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CMO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두각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어서 보면은 노바백스 관련주로 좀 엮여져 있고 추후에 뭐 백신 CMO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백신의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좀 효용 이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과 함께 오버행 이슈죠. 보호예수 물량이 많이 풀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주가 회복력이 좀 디디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한번 정도 다시 지켜볼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녹십자도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 좀 해주실까요? 네,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. 네. 이 주가의 회복력이 있다고는 조금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건데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.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일단 건기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전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CMO에 대한 기대감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력은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. 저희 지금 매수보다는 지금 관망의 관망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 준세 종목 중에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신 종목이 있겠어요? 그렇죠? 네, 저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기대가 높은 게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정말 좋지만 일단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이 있던 종목이 무엇이냐고 봤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네. 노바백스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. 좀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미국 쪽에 노바백스 주가도 많이 빠졌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빠졌는데 저는 이제 노바백스가 승인이 나고 생산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지만 4분기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체 백신 또한 3상이 내년 정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4분기 때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강하게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주가가 많이 눌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바이오 섹터 또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스터샷 이슈도 있고 1, 2차 접종자들의 항체 형성률이 떨어졌다는 이슈
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현재 지금 4%대 급등하고 22만 4천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. 뭐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? 네, 일단 저는 적정 매수가로는 한 22만 원대 라인을 좀 말씀드리고 있을 거다. 뭐 바로 사시자라는 말씀보다는 한 번 정도 이제 계속 모아가자. 22만 원대에 계속 모아가자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, 22만 원은 아무래도 5일선에 딱 붙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. 3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한번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돌파 시점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되고 백신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0만 원의 목표가로, 네. 손절가로는 19만 원이죠. 19만 원 좀 짧게 타이트하게 이 라인이 깨지게 될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뭐 장이 밀린다든지 백신에 대한 좀 문제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9만 원의 손절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만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